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그러니까 맨 아래, 맨 위에 다 더해갖고 나누기 2. 한 금에. 아니, 나누기 n분의 1. 서울 평균 40.8% 올랐대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4억 5천, 14억 8천이 된 거죠. 14억. 강남구 53, 종로가 51. 근데 작년 한 해만 딱 봤을 때 68% 오른 동네가 있어요. 어디? 옛날은 서울로 안 쳤던 동네. 강동구. 강동구 엄청 올랐죠? 2년 전부터 아파트 사달라고 그러면 강동구 보내면 갔다 와갖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지랄해요. 이런 데 소개시켰다고. 32평 7억. 7억. 지금 얼마? 14억. 지랄하고 딴데간 사람들. 돈 어디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수도권. 서울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다. 여기 보면 성남. 저기 양주. 양주 신도시 아시죠? 덕정 옆에. 부천도 오르고, 광명도 오르고, 남양주도 오르고, 의왕도 오르고, 저희 경기도 광주도 오르고. 근데 여기 이게 퍼센트지. 이게 높다. 그래서 얘보다 가격이 적냐? 그건 아니야. 원래 가격이 높은데 거기에 적은 퍼센트인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더 커. 성남도 아직 많이 올랐죠. 앞으로 성남은요, 한 10년 동안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판교. 판교 요즘 32평이 한 14억, 15억 하죠? 걔네들 20억 뛰는 거는 아마 올 연말쯤 되면 20억 가 있을 거예요. 안 가면은 제가 올려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갑니다. 성남이 그렇게 많이 개발도 하고 좋아져요. 서울이 이렇게 가격, 아파트 가격은 눈에 보여요. 빌라 가격 잘안 보여요. 오피스텔 가격이 눈에 보여요. 건물 가격 안 보여요.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그 이상으로 건물값은 더 많이 올라. 심지어 4년 전에 삼성역 옆에 건물 조그만 거, 3층짜리, 한 35년 된 거. 30억. 지금 100억. 똑같은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4년 전에 8억, 9억. 지금 18억. 그럼 누가 많이 오른 거예요? 건물. 강남 오피스텔, 4년 전에 원룸 8평짜리 3억 4천. 지금 6억 5천. 강남에 투룸 다세대 4년 전에 2억 8천 3억. 지금 6억. 빌라라고 안 오른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 올라요, 오를 때는.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 4년 전에 원룸 8평짜리 1억 4천. 지금 1억 6천. 왜? 거기는 큰 개발 호재가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의 회사고 가격을 올리면 옆으로 그냥 막 가요. 근데 강남은 가격을 올려도 갈 데가 없어. 2호선 타고 봉천동 갈 거니? 돈은 내가 연봉은 높은데? 그게 싫은 거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가고 밤 늦게까지 일해. 다음날 아침에 회의 자료 다 올려놓고 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걸어서 출퇴근하는 날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120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올렸다. 그러면은 1년 치면은 250만 원이죠. 근데 내가 이사를 가. 그러면 중개 수수료 내야 되지. 그죠? 이사 비용 내야 되죠. 가면 또 정리해야 되지. 시간도 없는데. 그돈 계산해 보니까 에이 그냥 20만 원 올려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봉천동에서 20만 원 올리면 바로 짐 싸. 예, 교차로부터 뒤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예.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여기서 더 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언덕으로. 그리고 돈도 아까우니까 이제 개인 화물로 시키는 거지. 30만 원 이사비. 정리는 내가 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능력이 탄탄한 동네로 가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희 고향 충청도 청양인데 칠갑산. 예, 청양고추 구기자. 예. 6.25 때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사는 동네. 예. 전쟁 끝났다고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냐고. 예. 20년 전에 땅 한 평에 만 원, 지금도 만 원. 집 팔으려고 내놓으면 쳐다도 안 봄. 그냥 공짜로 살으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패야 되니까. 그 살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그냥 빈집 되는 거야.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야. 거기다가 가격 올려서 내놔? 욕먹어, 동네에서. 앞으로 서울이 가격이 막 오르는 이유가 정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4년째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만 8천 가구 정도가 새로 지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10년 동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 규제가. 재건축 오면은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너 돈 버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돈 벌라면 벌어라. 양도 소득세 왕창 내라. 사는 사람들 취득세 이제 잔뜩 내라. 이거예요. 매년 3만 8천 가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4년 동안 부족한 결과가 요즘 나타나는 거고 이 정부나 그 전 정부를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너무 많이 시켰어요. 속도가 안 나는 데는 그냥 막 직권으로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해제를 하다 보니까 25만 가구를 날려 먹었어. 그러니까 매년 3만 8천에 4년 곱하면 여기다가 3, 4, 12. 그러니까 35만 가구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부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잘 안 해주고 도로와 도로를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 도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요 안에도 또 도로가 있죠. 여기 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상가주택 너 있는데 너네들 여기 25집 모여서 개발해라. 예. 가로구, 가로정비 사업. 예? 소규모. 이런 거 위주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뉴타운 해봤더니 옛날에 매일마다 피 터지게 싸움박질이나 하고 진행은 안 되니까. 너들끼리 그냥 해라 그러면 오래됐으면. 그러면서 여기다가 몇 층을 줘요? 9층밖에 안 줘요. 그러면 다세대나 다세대나 뭐 단독주택 월세 안 나오는 주인은 그냥 바로 오케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월세 뭐 한 달에 그래도 7,800 받고 있는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계속해서 물량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데다가 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옆에 또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언제든지 집값은 올란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6년 정도 지나면 지금 강남의 새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그 팰리스 있죠. 걔가 지금 32평에 34억 불러요. 매매가로. 전세가 17억 부르고 있고 걔가 원래 5년 전에 일반 분양할 때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11억 8천 그리고 16억 정도 될 때 사람들이 엄청 비싸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3, 4년만 지나면 30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 3, 4년 지나면 30 됐잖아요. 걔네들이 5, 6년 뒤에 가면은 5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셔요. 5, 6년 뒤에 50 된다고요. 나이가 50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강남권은요, 아파트 연식이 뭐 25년 됐네, 35년 됐네 따지지 마세요. 옛날에는 뭐 불과 3년 전만 해도 뭐 아파트 25년 됐고 30년 됐으면 스스로가 아 우리는 저기는 새 거가 저거 정도 하고 우리는 좀 오래됐으니까 그래 15억 하지 뭐 이랬는데 이제 안 그래. 생각이 바뀌어요. 오래된 것도 내부 1억만 들여가고 다 털어내고 새로 하면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도 계속 가격이 뛰는 거예요. 공급은 안 해주니까. 앞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계속 오릅니다. 수도권 가격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뭐 다산 신도시, 고향의 창릉, 뭐 김포에서 그 서울 가까운 쪽, 그 다음에 광명 이런 데 32평은 그냥 다 10억대 다 올라가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미사요? 미사? 미사는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 32평이 한 11억, 12억 하죠? 그죠? 평균적으로? 중앙역이라든가 미사역 쪽으로는 조금 비싸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는데 캐나다 5년만 지나면 5년? 5년이 안 가겠다.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캐나다도 17억, 18억 할 겁니다. 강동구 20억 찍고 난리 나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세입자예요. 세입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헬로시티 32평 일반 분양가 11억 5천 12억 했어요. 그죠? 지금 헬로시티 32평 매매로 태나오는 것들 얼마 달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최고가 22억 찍고 나왔더라고. 전세가 얼마예요? 처음 들어갈 때 6억 5천 7억. 지금은? 네? 처음에 전세 7억. 지금은 얼마? 내가 헬로시티 여기 생방송에서 그랬어요. 헬로시티에 전세로 들어가지 마라. 너 1년이나 2년 뒤면 반드시 튀어나와야 된다. 그때 가서는 차라리 딴 데 그냥 오래된 아파트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신도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신도시 처음에 분양가 7, 8억. 그죠? 전세 3억 5천까지 내려갔죠. 지금 전세가 얼마예요, 거기에? 7, 8억 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2억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헬로시티 지금 난리예요, 그 일대가. 그러니까 거기서 튀어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60%가 지금 전세고 10%가 월세고 나머지가 저기에요 주인들이 사는 집들인데 전세 가격을 아 7억에 살고 있는데 이만큼 올려달라고 그러니 점을 여기다 찍어도 지금 힘들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일대에 지금 전세 시장이 난리가 난 거야. 예? 옛날 아파트 막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찾으러 오니까 주인이 계속 전셋값 올리고. 한 4, 5년 전만 해도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전셋가격이 거의 70에서 75% 정도 됐죠. 그래서 이거보다 많으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만큼 올라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셋가격이 잘 안 오르고 아파트 매매가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전세가가 이제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 예. 대치 팰리스 전세가 17억인데 17억 있으면은 집을 사지. 그죠? 그 사람들은요. 대치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집 사는 그 전세 사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여기서 3년만 애 공부할 때까지만 끝나면 집에 갈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년만 버티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월세 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내 돈 한 5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 2%대 받아가지고
그냥 전자 살고. 애 이제 대학 들어가면 집에 가고 재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등 뭐가 전부 다 지금 전세가가 다 뛰고 난리였어 지금. 예. 전세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보여주면 마음에 집은 마음에 드는데 계약을 못해. 돈이 없어서. 예. 하여튼 집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서울에 7년만 딱 지나면요, 큰 규모의 사업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을 쫙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5, 6년 동안이 집값이 상상 외로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해야 돼. 대출 안 해주니까. 돈을, 은행을 털든지, 개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돈을 끌어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서 사두시면 다돈 돼요. 그 돈의 양에 따라서 많으면 아파트 사도 좋고 건물 사도 좋고 다 좋은데 3, 4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 살려면 지금 3, 4억 갖고 서울에서 아파트 살 만한 거 전세 끼고 살 만한 건데 거의 없어요. 엊그제도 그 상담 받으신 분 3억 5천 들고 아파트 32평 사달라고 그러는데 못 찾겠어요. 찾으면 막 저기 어디 막산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소 알려주면 전문가님 저좀 살려주세요. 좋은 데 해달라고.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럼 뭐 작은 평수 20평대라고 그래서 뭐 갭이 작냐? 아니에요. 비슷해요. 아파트 단지면 32평도 뭐 갭이 5억, 26평대도 5억. 다그 수준이야. 작은 평수로 가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안 돼.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